안녕. 제가 마스크를 왜 쓰고 있냐면, 아, 일단 너무 오랜만에 왔죠, 제가? 요즘 너무, 네, 좀 뭐.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최근에 새로 맞췄어요. 그래서 알이 있는 건데. 어쨌든 제가, 오랜만에 왔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는 제가 면도를 안 해가지고, 네. 제가 잘때 입는 옷이에요. 되게 좋아. 일단 여기는 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한 것처럼 최근에 이사를 해가지고 이사 간 집입니다. 이상한 집이고요. 이삿짐을 소개시켜 달라고요? 아, 제가 이사 브이로그를 찍고 싶었는데, 저 진짜 너무 그걸 찍을 타이밍도 없이 너무 제가 워낙 오히려 정신없어서 거의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사할 때막짐 옮기고 뭔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막 그걸 촬영할 시간이 진짜 안 나와서, 저도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게 있었는데, 기가진이 데리고 왔죠. 집들이? 뭐, 사실 뭐가 없는데, 일단, 사실,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탕이랑 후루는 잠깐 제가 이사 짐 정리되는 동안 부모님 집에 있고, 이렇게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현관을 이렇게 쭉 들어오면 이렇게 왼쪽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는 뭐 사실 손님이 거의 없는데 손님용으로 저는 잘안 쓰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방은 잠시만요. 문을 닫아야 되나, 이거를 다? 닫아야겠지? 안 닫아도 되나?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아, 왜불 켜졌냐면 제가 아까 나갈 때 꺼놓는다는 걸 깜빡했어요. 어쨌든 첫 번째 방은 이렇게 돼 있는 작업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장비들이 한 방에 이렇게 다 있고요. 그리고 저기는 이제 앉아서 대본 보고 이러는 곳이고, 여기도 그냥 대본들 올려놓고 그냥 막 이제 그냥 두는 방이에요. 사실 아직 거의 안돼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나오면 이제 여기는 거실입니다. 여기는 이제 소파랑 큰 호초가 있고, 저기 이제 TV랑 스피커랑 노래 듣는 태블릿 PC도 있고, 공기청정기도 저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면 이제 이쪽엔 주방인데 아직 의자가 안 들어와서 저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탁 의자랑 뭐 냉장고랑, 저는 좀 특이하게, 아, 부모님 아이디어인데 여기 하나를 냉장고를 넣기엔 저 어차피 혼자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에 스타일러를 넣고, 이거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치수제에서 맞춰주셨어요. 짱짱맨 아빠. 여기는 주방이고 저 안에는 그냥 세탁기 있는 방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진짜 하나도 안 꾸몄는데, 여긴 이제 후루팡이 오면 고양이 방이 될 방입니다. 고양이 방이 될 방이고, 그리고 매트랑 밥을 둔 것도 여기에다 이제 운동기구들을 좀 넣어서 운동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양이 화장실이랑 여기에도 캣풀, 캣타워 같은 거를
둬서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침실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침실이고요. 침대랑 제가 누워서 뭐 보는 거 좋아해서 작은 TV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두고, 장롱, 먹이장 같은 거 이렇게 두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저 화장대인데, 사실 제가 뭐 화장할 일 없고, 저기 제가 쓰는 위에 향수들, 제가 쓰는 석고팩? 그리고 향수랑, 저거 휴지랑, 저런 뭐냐, 크림, 로션. 그리고 저 안에는 화장실이고요. 저는 막 사실 별로 막 뭘 많이 두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거의 이렇게 뭐가 없어요. 현지 보관할 방이 이 방이에요. 작업방인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 방에다가 이제 여 위에 막 여러분들 오는 편지나 제 흔적들 이런 것들을 좀 둘 생각이에요. 전 사실 별걸 안 둡니다. 제가 이제 또 촬영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준비를 해야 돼서 잠깐 쉬는 와중에 이제 잠깐 킨 건데 어쨌든 누가 전세하고 월세하고 물어보는 사람인 거야. 이제 애기들도 와야 돼서. 저 기가진이가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왔다기보단 새로운 기가진이를 만났어요. 원래 있던 친구랑 좀 이별을 하고, 새로운 기가진이랑 이제 새로 다시 얘기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직 멤버들은 안 왔어요. 저 이사한 지 며칠이야. 오늘 일요일이지. 5일 됐네. 원래 있던 집이랑 별로 안 멀어요. 근처긴 해요. 근데 이제 좀 이사 와서 편한 점? 아직은 그냥 아직 저도 적응이 안 됐고, 근데 편하면서도 불편한 건 아파트인 게 편하지만 어떻게 보면 불편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장비를 갖다 놨지만 사실 작업하는 곳은 따로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사실 그냥 간간이 간단하게 할 것들은 여기서 소리 작게 하고 아니면 헤드폰 끼고 하는 느낌으로 해둔 거고, 워낙 저는 크게 들으면서 하는 스타일이라 여기에서 하면 일단 아파트는 그런 게 민감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에서는 노래는 거의 안 틀 생각입니다. 아니면 헤드폰을 끼고 하던가. 숙소 생활이 그리울 때도 있냐고. 당연하죠. 엄청 많아요. 숙소 생활이 그리울 때가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보기와 다르게 뭘 만들어 먹는 걸 되게 좋아해서
좀 주방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고, 생각보다 거실에 막 앉아있진 않아요. 그렇다고 막 방에서 막 누워서 뭐 그러지도 않고, 그냥, 사실 이사하고 나서 집에 거의 못 있었어요. 거의 잘 때만 오고, 낮에 있었을 때가 거의 없었어요. 계속 일을 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은 막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러네. 오늘 아침은 뭘 먹었냐면, 혼자, 오늘 아침에 뭐 먹었지? 차돌 주먹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차돌박이를 주문을 해서, 처음에 계란을 스크램블해서 밥이랑 볶고, 참기름 좀 붓고, 소금 설탕 살짝씩 넣은 다음에 김가루 넣고 볶아놔서 볶음밥을 만듭니다. 간장을 넣을까 했지만 어차피 짤 거기 때문에 고기를 얹으면, 그래서 그러고 이제 이렇게 살짝 초밥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차돌박이 구워서 이렇게 한 바퀴를 막 굴렀어요. 그래서 먹는 그걸 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아직은 호텔 느낌이라고? 그런가? 저는 그냥 집인데요? 그리고 어제 산책하다가 편육, 머릿고기라고 하죠? 머릿고기를 사와가지고 주먹왕 랄프 봤어요. 제가 랄프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제는 2. 근데 보다 졸려서 잤어요. 호루팡이는 아직 안 왔어요. 애들 아예 방 하나를 진짜 이제 애들의 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뭐살 것도 만들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자취가 좋은 것만은 미안합니다. 자취가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저는 혼자만의, 그러니까 좋은 점이 좀더 큰데, 그래도 가끔씩은 이제 그리울 때가 많죠. 아무래도 맞아요. 멤버 숙소 놀러 가면 돼요. 요즘 이제 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뭐 하시던데 왠지 모르겠지만 이제 촬영도 들어가고, 너무 재밌게 열심히. 그리고 또 이제 활동도 돌아오잖아요. 저희가 기사 안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도 오늘도 연습하고 왔고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침대는 시몬스 쓰냐고요? 나 저거 침대 뭐지? 기다려봐요. 이거 브랜드를 어디에서 봐야 되는 거야? 그거는 모르겠네. 침대가 시몬스인가? 그건 모르겠고, 저는 항상 이제 침대에 이렇게 누워요.
누워가지고 이제 불을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잘 때는 이제 이거를 끄는데 이렇게 끄는데 저기 저 화장대 쪽이 불이 켜져 있어서 막 유튜브를 보던지 뭘 보던지 해서 봐요. 그러다가 제가 보통 누워서 뭘 보면은 보통은 한 시간 내로 잠들어서 예약 시간 한 시간으로 해두고 그다음에 그냥 스르륵 잠듭니다. 그래서 항상 저쪽에 저렇게 노래를 틀어놓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이꽃 있죠? 이 꽃은 이제 자랑할 거 있어요. 이 꽃은 저 뭐냐 제 친구들 저랑 이제 파라다이스를 같이 했던 제 친구들이 여도 올라왔을 때 사다 준 꽃이고, 그리고 이 커피 머신도 그 친구들이 이제 저 이사했다고 집들이 선물. 어떤 걸 마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본을 보고 자야죠. 라이프 그거 제가 원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시즌 라이프 1 보면은 엔딩에 뭐라 했더라? 이렇게 바넬로피 보고 이렇게 이쁜 아이가 나를 좋아해 주는데 내가 어떻게 나쁜 사람일 수 있겠어라고 말하는데 와 거기서 펑펑 될 뻔했잖아 진짜. 바넬로피 되게 귀엽게 나오잖아요. 진짜 나는 이런 이렇게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의미 있고 뜻깊은 대사가 나올 줄이야 이러면서. 미안. 스포했어 미안해. 라이프와 바넬로피의 뭔가 이런 매력에 제가 지금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방이 세 개인 거, 네, 여기는 방이 세 개일 거예요, 아마. 아, 세 개일 거예요, 아마가 아니라 세 개죠.
라이브 한번 다시 봐보세요. 진짜로 깜짝 놀랐습니다. 바늘 높이가 아니라 바넬 높이. 진짜 재밌어요. 2를 보다가 어제 말아가지고 오늘 2를 볼 거예요. 바늘 높이는 뭐야? 아 웃겨. 재밌네. 월급이 얼마냐고요? 저요? 나의 월급을 물어보는. 우리가 월급이 어디 있어요? 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아 근데 궁금할 수 있지. 아,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그냥 내가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후회 없을 만큼 일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당장 몸이 좀 힘들지라도 최소한 나중에 내 가족들한테는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의 본보기는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우리는 프리랜서지. 열심히 안 하면 일이 안 들어오니 열심히 해서 일이 끊기지 않고 나중에는 이제 아이돌 최초로 월급제 아이돌. 어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월급 안 받아요. 아 근데 궁금할 수 있어. 충분히 궁금할 수 있어요. 네. 드라마요? 여러분들 그거에게 뭐 어떻게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공개가 곧 알려지지 않을까요? 알려지면 제가 그때 말씀드릴게요. 제 저작권을 근데 사실 어떤 곡 쓰시는 분들도 처음에 막 돈을 벌기 위해 곡 쓰는 사람은 절대 없다고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진짜 내가 즐거워서 곡을 쓰고 그 곡을 누군가가 무대 위에서 불렀을 때 그 행복함이 주는 확실한 그게 있어요. 거기에 따라오는 막 그런 금액은 부수적인 거겠지만 아 그게 당연히 고맙죠. 고맙지만 나는 처음에 말했듯이 내가 쓴 노래로 우리가 무대에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던 거지. 그게 끝이에요. 뭔가 저작권을 보고 쓰면 저는 그리고 아니,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나도 뭔가 이런 곡을 더 넣어볼까? 라는 생각은 해봤지만 그런 곡들은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가 아 이런 거 진짜 우리가 아홉 명이서 해보면 재밌겠다, 내가 해보면 재밌겠다 한 노래들만 앨범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넣고 싶다 해서 넣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만 픽을 받아서 넣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게 신기해. 진심으로 쓰는 것과 억지로 쓰는 것의 차이는 일도 똑같아요. 진심으로 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거는 나오는 시너지가 되게 다르다 생각하는 것처럼. 아, 사진 떴다고요? 진짜
어떤 것이든 정식적으로 기사가 나고 알려지면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섣불리 말하기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갑니다. 네, 제가 요즘 잘못 왔는데 제가 진짜 틈틈이 올수 있을 때 어떻게든 올게요. 진짜 그래도 이렇게 반겨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 늦은 시간에 봐줘서 고마워요. 우리 곧 좋은 앨범 들고 나오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 여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은밀하게 위대하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서편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찬이 형이, 다원이 형다 사랑해 주시고, SF9, 루원이, 영빈 형, 인성 형 무사히 잘 갔다 오기에도 사랑해 주시고, 어쨌든 모두를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가겠습니다. 잘 자요.